이게 지금 제가 입던 양복 바지인데요. 옛날 옷이라, 이게 젊은 사람들 옷이다. 주름이 들어갔어도, 이 고마대가 굉장히 짧아요, 이게. 이게 지금 고마대가 9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9반. 9, 4분의 1 정도, 9반. 9반 정도 되네, 여기까지 다 평하면서. 그래서 이걸 좀 올릴 거예요. 한이 정도는 1인치 4분의 1 정도 올릴 겁니다. 올려서 재단할 거예요. 기장도 보면 고마대가 짧기 때문에 이 안기장에 맞춰서 이 안기장에 맞춰서 27반이죠. 안기장에 맞춰서 총 기장을 재단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바지 기장이 저거하고 똑같이 할 건데 바지 기장이 38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38반이고 미리가 14분의 3. 고마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를. 그리고 안기장이 27반. 허리가 34. 힙이 40. 요거 바지 부리가 7인치. 허벅지가 26인치 정도. 여기가 26인치 정도. 그 무릎 폭도 한 9인치 정도. 그래서 대충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릴 때, 바지를 재단할 때는 총 기장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대로 잘 내립니다, 이렇게. 지금 장아 지금 굽었는데요. 곡자가 지금 굽었잖아요. 제가 약간 굽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총 기장이, 바지 기장이 38반이에요. 그럼 옷이 들어갈 양을 1인치 4분의 1을 빼야 되겠죠. 옷이 들어갈 양을. 옷이가 이게 지금 달릴 거니까요, 옷이가. 이거, 허리 벨트. 그래서 여기서 기장을, 총 기장을 재는 겁니다, 이렇게. 30인치, 38반. 38반이면 여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잽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안기장을 재야 되겠죠. 안기장이 27반 여기네요. 27반 27반 이제 무릎선을 재일 때는요 여기에서 반이면은 28이면은 14 여기서 한 2인치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무릎선이에요. 이렇게 이제 무릎선이 되는 거죠. 무릎선이 되면은 이제 힙선은 여기에서 고마대 선에서 보면은 지금 14분의 3인데 여기에서 안기장에서 2인치 반이나 3인치 정도 올라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힙을 재는 거예요. 힙을. 힙이 지금 보니까 40인치예요. 40인치면 여기잖아요. 40인치인데 힙이 여기서 곡선에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40이. 이게 지금 제 바지가 기본적으로 재단을 할 때는 여기에서 1cm를 여기에서 재가지고 40에서 1cm를 더 줍니다. 근데 이제 대충 잘하기 위해서 제 바지에 기장을, 폭을 재가지고 그 폭에다 맞추는 겁니다, 지금. 40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40이죠? 여기서 40인데, 여기에서 나갈 때게 1인치 4분의 1 정도 나가면 됩니다, 남자 바지는. 여자 바지는 1인치만 나가면 되고요. 1인치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중앙이 어디입니까? 12인데, 6인치죠? 6인치고. 그럼 여기서도 지금 6인치를 재야 되겠죠? 지금 제가 지금 틀어져가지고, 여기를 6인치를 재면 되겠네요. 6인치 재. 이렇게 해서 중간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주름선이에요, 주름선. 쉽게 얘기하면은. 각자가 열을 받아가지고 아이롱에 대져서 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부리를 재야 되겠죠. 부리가 바지 통이 7인치예요.
7인치니까 6인치 반으로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6인치 반. 6인치 4, 3인치 4분의 1 정도. 3인치 4분의 1. 이제.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또 반인치를 키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판할 때? 그러면은 6인치 반에서 이걸 재면은 14인치가 나오죠? 조금 더 키워야 되겠네요. 14인치만 치워, 6인치 반이니까. 14인치. 그래서 바지를 지금 7인치니까 여기 3인치 4분의 10. 나중에 8분의 5씩 나갈 것을 생각해서요.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힙선이잖아요. 힙선. 힙선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일직선을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쭉 나가주면은. 나가셨죠? 여기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도 되는데 조금 휘어주기 위해서 허벅지선을 휘어주기 위해서 1cm 정도 들어가가지고 그린 다음에 이걸로 각자를 놓고 이렇게 무릎선에다가 이건 아니죠. 그래서 자르게 돼서 여기는 약간 주머니를 좀 희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34니까, 48에 32, 34, 34잖아요, 여기가. 그럼 주름을 넣어줄 거예요. 주름을 1인치를 넣어줄 겁니다, 1인치. 여기다가 주름을, 제가 좀 배가 나와서요. 1인치를 넣어주는 거죠. 질러주면 그러면 자를 댈때 여기는 엉덩이 쪽에 여기는 앞쪽에 항상 상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쪽을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저는 골반이 없기 때문에 골반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 일자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앞쪽에를 4분의 1만 올려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골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불 바지고 그래서 주름량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인치니까 이렇게 반인치씩. 이게 주름량입니다. 주름량. 주름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뭐, 주머니는, 이런 식으로 넣어서, 6인치가 나와야 되겠죠, 주머니가. 보통 남자들은 주머니가 6인치입니다, 다. 손이 좀큰 사람은 더 많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건 잘라져 나갈 것이고, 예, 주머니 속을 떼야 되겠죠. 예. 주머니 속은 보통 12인치? 여기서 12, 11 반 정도? 이게 지금 주머니 속입니다. 지금 이것은.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나팔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무릎선에 보니까 허벅지가 26이었어요. 무릎선이 9인치 정도 되네요. 뒤판이 들어가면은 약간 좀 크겠죠. 무릎선 폭이 여기가 좀 넓나요? 9인치 반 괜찮은 것 같아요. 작업복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것도 괜찮고요. 허벅지는 26인데 여기서 나가면은 26. 뒤판이 나가야 되니까요. 여기다 또 뒤판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릴 때에 여기는
조금 이따 재단할 때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잘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치 반만 여유를 주겠습니다. 1인치 반. 말아박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아박잖아요. 작업복이니까 이것이 신사복이 아니고 신사복 같으면 보통 2인치를 시접을 2인치를 줘야 되겠죠. 벌어진다고 하죠. 그럼 이제 이것을 쭉 가위질하겠습니다. 가위질해갖고 한번 보고요. 주머니 속 이렇게 들어가고 딱 들어가고 보면은 허리가 30, 32, 33, 34잖아요. 34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기죠? 여기서 이 선이기입니다. 이 선이 이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재야 되겠죠? 여기서 34, 34, 1인치만 준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럼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주름선은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34 1인치 주름량 배가 좀 나와서요. 그게 커버가 되거든요. 배가 좀 나와서 이거 너무 들어가 보면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쭉 재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판은 다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뒷판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뒷판을 이렇게 같이 그립니다. 이거는 앞판에서 보다가 한 8분의 5 정도. 1cm 정도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분의 5 정도 이렇게 해서 쭉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7인치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6인치 8분의 6인치 반이죠? 6인치 반에서 7인치가 딱 나오잖아요. 74. 이것을 데키 패턴, R 패턴이라 그래요. 일본 말로 데키 패턴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뒷판을 그릴 때는 자연스러운 선을 내주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선을.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제일 자연스러운 선이 지금 이 선입니다, 이 선. 자연스러운 선입니다.
허리를 먼저 재야 되겠죠. 허리가 34니까 4 8 32 33 34 다트를 두 개를 줘야 되니까 4분의 3, 4분의 3이니까 1인치 반 다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올라가는 게 1인치 4분의 1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안 올리고 반인치만 올리겠습니다. 반인치. 그래서 이렇게. 그래갖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그래가지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3인치 4분의 1 정도. 이 정도 나가주면 좋습니다. 3인치 4분의 1 정도. 이 너무 미시 땡기면은 옷이 또 땡겨요. 근데 또 너무 길면 나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3인치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요즘들은 옷들을 타이트하게 입고 그래서 3인치만 할 거예요. 여기서 3인치. 그래가지고 여기서 곡선을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 한 번에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선임은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선임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힙을 재면은 힙이 40이잖아요. 여기에서 힙을 잴 때 40. 여기 지금 40이네요. 조금 크게. 1cm. 한, 전체적으로 한 2cm 정도만 여유를 줘서. 그럼 여기가 지금 힙선입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들고.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그려줬죠. 지금 이 선이니까요. 아까 자르 될 때에 이걸 이렇게 대라 그랬죠. 이렇게. 이 힙 돌아가는 선입니다, 이게. 힙 돌아가는 선. 그럼 이제 티펀드 재단이 끝났고요. 다트하고 주머니 표시만 해주면 되겠죠? 다트는 두 개를 넣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중앙이잖아요. 한 중앙. 중앙에서 중앙, 중앙. 여기. 여기. 여기서 한 3인치 반? 4인치 정도 잡으면 되겠네. 주머니는요, 뒷주머니는 여기에서 3인치 반 정도 내려오면 됩니다. 이 주머니는. 그래서 이 다트까지 포함해서 한 5인치 반만 나오면 되니까 6인치를 잡겠습니다. 6인치에 양쪽 정중앙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맞잖아요. 지금. 6인치. 이게 지금 주머니입니다. 뒷주머니. 뒷주머니, 그 입술 주머니 이래야 되겠죠? 이렇게. 뒷주머니. 다트. 그럼 이제 허리가 맞나 봐야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허리를.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2인치, 4인치. 6인치 32, 33 약간 더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허리를 약간 좀 키워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대로만 떠내면 되겠죠. 이제 잘라내면 됩니다. 이대로 놓고. 이제 다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앞판이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맞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죠. 울산하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거 딱 안 맞습니다. 맞네요. 그럼 이제 주머니 속을 떠내야 되잖아요, 주머니 속을. 여기 또 주머니 속을 하나 패턴을 뜨겠습니다. 주머니 속을 뜨기 위해서요. 이렇게. 좀 기장이 한 12인치 정도 되게끔 이렇게 놨습니다. 두 장이에요, 두 장. 그래서 놓고 이거 똑같이 잘라보면 됩니다. 한 1인치 정도 내려와서, 주머니 끝나잖아요. 1인치 정도 내려와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주머니 달 때게, 주머니 양감을 몸판으로 그냥 뜰 거예요. 주머니 속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잘라내보면 됩니다. 같이. 똑같이 두 장을 한번 잘라내보면. 여기 밑에가 또 한 장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주머니가 주머니, 이건 목가대라 그래요, 주머니 목가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은, 나중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주머니가 나중에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박아서 넘기면은, 넘겨서, 지금 이거 지금 바뀌었으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머니가. 똑같이. 이렇게. 지금 지퍼 길이는 지금 너무 길어도 그러니까 이게 반듯하지 않네요. 한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맞추면 되겠네요. 지퍼는 이 정도에서 끝만 돌려주면 되죠. 끝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렇게. 여기서 끝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끝만. 조금 더 숙여줘도 되고요. 그러면 주머니 속 다 됐고, 이제 뒷판.
뒷판 주머니 수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뜰 때게 이게 지금 주머니 뒷주머니 짧거든요. 양쪽으로 짧거든요. 주머니 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머니 속을 이렇게 해서 주머니 속에서 속보다는 여기다 지금 붙여가지고 이렇게 짧거니까요. 주머니를 이렇게 짧거든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짜서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주머니 속이 보통 몇 인치는 나와야 되냐, 이렇게 보면은 한 6인치에서 6인치 반만 나오면 됩니다. 주머니 깊이가 6인치 나오죠? 6인치 4분의 1 정도. 그러면 이제 주머니가 너무 깊어도, 주머니가 너무 깊어도 안 좋고요, 너무 얇아도 안 좋고 한 6인치 반 정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머니 속이 여기에서 주머니에서 6인치 반 정도 이 정도가 나오면 주머니가 깊이가 좋아요. 주머니 깊이, 주머니 깊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주머니 폭이고요, 6인치. 그래서 이대로 이제 재단만 하면 되겠죠. 이제 재단을 하겠습니다.